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선택지를 줄이거나, 그러니까 선택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. 분석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니까. 선택지를 줄이는 게 싫다, 당장 나 이건 좀 재미없다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기승전 원고회가 좀 힘들다, 그런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. 로우 데이터 모두들 덜하입니다.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.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. 한때 유명했죠 그림이. 첫 번째 컷, 데이터가 보이고, 그 다음 인포메이션, 정보죠. 나올리지, 이게 지식이죠. 인사이트는 뭐야? 영감, 통찰, 직관. 위즈덤 뭐죠? 위즈덤, 이게 지혜. 마지막은 컨스피러시 띠오리. 이건 이제 음모이론이죠. 음모론. 우리가 배제할 건 마지막이고. 흔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컷 데이터 말고 나머지 네 개, 정보, 지식, 통찰, 지혜, 요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분석이에요. 그 중에서도 분석의 초보 단계, 초벌 단계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금 얘기했던 초벌 단계는 뭐다? 이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. 첫 번째 컷 잘 보세요. 데이터. 수많은 조약돌이 있죠. 이거는 만화의 수많은 컷들이에요. 그 중에서 첫 컷만 보자. 그 말은 뭐야? 두 번째 인포메이션 컷으로 가는 거예요. 녹색 컷만 보자, 이런 식으로 첫 컷만 봐보자, 이렇게. 그러려면 요 데이터, 첫 번째 컷에 해당하는 요 조약돌들을 만든 먼저 정리해놓는 게 중요하겠죠?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거든요. 자, 이 방금 보신 그림에서 첫 칸,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모으는 게, 그게 바로 로우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죠. 분석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에 음모이론 빼고 나머지 네 개,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. 뭔 소리요? 분석의 첫 단계 당장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줄줄 막연하게 정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 왜 회사원들이 엑셀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? 사실 엑셀은 좋아한다기보다 엑셀이 위대한 건데, 이렇게 로우 데이터, 만화에 있는 수많은 것들, 뭘 봐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여. 이것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해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엑셀이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로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? 이거 재미는 없는데 어렵진 않아요. 오히려 더 쉽긴 쉬워요. 여러분들 영화, 드라마, 만화를 보면서, 아무거나 보면서 내용을 그냥 쭉 쓰는 거예요. 물론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랄까 요령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핵심은 그냥 다 쓰는 겁니다.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. 몇 분 몇 초 무슨 일이 벌어졌다, 몇 분 몇 초 쭉 정리, 내용을 그냥 쭉 쓰는 거야.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, 기승전 원고회를 하다가 뭔가 막힐 때가 있죠. 그때 이 로우 데이터를 보면서 골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원고를 그리다가 스토리를 짜다가 막힌 거예요. 조연의 수를 보통 몇 명으로 하지? 중요한 조연을 보통 몇 화에서 등장시키지? 내 주인공한테 숨겨진 잠재 능력이 있는데, 이 핵심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복선을 어떻게 깔지? 뭐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죠. 되게 많은 거. 이 되게 많은 것들이 막혀서 궁금할 때 그냥 막연하게 다 적어놓은 그 로우 데이터 안에서 그것만 골라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, 그냥 무작정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? 별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도도 하지 않았던 그 내가 분석하려는 타겟이 그냥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로우 데이터를 계속 그냥 틈틈이 쉴 때마다, 아니면 맘 잡고 뭐 휴학 기간 내내 내가 10작품을 로우 데이터를 모은다,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순간들이 벌어집니다. 어라, 이상하게 주인공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대목이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 같지? 뭔가 주인공이 분위기가 좀 좋고 신나는 대목이 자꾸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이 와요. 이게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떠오르는, 보이는 어떤 공통점들이거든요.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냥 줄줄줄 쓰는 건 너무 초보 레벨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주제 토크에 걸맞게 유령을 말씀드리자면, 내용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1번, 줄글. 글을 줄줄줄줄줄 쓰는 거예요.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, 우리가 흔히 내 스토리 시놉시스 쓰듯이 그냥 쭉 쓰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개조식으로 쓰는 거예요. 개조식이 뭡니까? 한 줄 쓰고 1번, 그 다음 줄 쓰고 2번, 이렇게 항목을 쭉쭉쭉 나눠서 얘기하는, 그게 개조식이죠. 3번이 뭐다?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요. 이 중에서 여러분 분석을 위한 언어가 뭘 것 같으세요? 당연히 뒤에 두 개입니다. 줄줄줄줄 줄글로 쓰는 건 분석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. 그거는 마치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뭘 볼 수 있게 못해요. 남들이 보기에는 줄글 보인 거를 우리가 딱 보면 몇 개의 사건이 들어가 있군, 이렇게 보입니까? 안 보이죠? 조연이 몇 명이군, 보입니까? 안 보여요. 줄글이라는 것은 분석을 위한 언어의 반대편이에요. 묘사를 위한 언어고, 정리와 어떤 분석을 위한 언어는 뒤에 두 개, 개조식으로 쓰거나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로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그냥 다 쓰라고 얘기하는 건 개조식으로 쓴 뒤에 그걸 표로 만들거나 그래프로 만드는 거,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야지 우리 아까 1번 얘기했죠? 기승전 원고회 하다가 막힌 부분을 찾아볼 때 어디를 찾아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
오늘 주제 토크의 마지막 항목은 분석의 꽃이라고 보통 작가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. 수많은 걸 분석할 수 있지만, 분석은 정말 아주 많은 영역을 분석할 수 있지만, 흔히 우리가 작법 이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, 작법서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롯, 구성 이런 것들은요, 바로 이 구조 분석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나온 일종의 모델 같은 겁니다. 구조 분석이 왜? 말 그대로 여러분, 테마 분석, 첫 컷 분석, 주인공 캐릭터 분석,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있죠. 분석 앞에 뭐든 넣을 수 있어요. 아까 얘기했죠. 여러분들이 그냥 분석이라고 말하면 너무 할 게 많아서 어렵다고 했죠. 선택지를 줄이라고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는 게 분석이라고 그랬어요. 그럼 남들이 어떻게 했나 뭘 보냐? 원고를 해보면 된다 그랬죠. 원고를 하다가 막혔어요. 첫 컷이 막혔어.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?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첫 컷 분석을 하는 겁니다. 조연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? 그럼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조연 숫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1화 도입부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? 그럼 도입부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즉 분석이란 말은 분석을 못하게 만듭니다.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. 뭘 분석할지 분석 앞에 내 타겟을 붙여서 뭐뭐 분석, 땡땡 분석이라고 말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좋거든요. 근데 그러면 구조 분석은 뭘까요?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. 해방이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했다. 분석을 제일 빠르고 쉽게 파악하시려면 작법서에 목차만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? 어떤 책을 분석하면 목차가 나온다? 그래서 잘 보는 사람들은 목차만 보기도 해요. 구조를 분석한다? 이게 뭐냐? 분석할 때 제일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입니다. 왜? 구조는 전체를 봐야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의 한 부분만 보는 분석은 좀 초보를 위한 분석, 튜토리얼이라면 이야기 전체를 보는 분석이 좀 하늘에 안 보이죠. 구조 분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려워요.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분석의 꽃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구조예요. 구조 분석인데 이 구조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진짜 큽니다. 근데 안 보여서 어렵죠.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기성 틀,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나온 게 2500년 전인데요. 그죠?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가님들이 이 여러 작품의 구조라는 걸 분석을 해봤겠어요. 진짜 많은 작가가 진짜 많은 작품에 진짜 많은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. 그 결과를 대충 정리해 놓은 결과가 뭐예요? 3장 구조, 영웅의 12단계, 4단 구성, 5단 구성, 20가지 플롯, 다 뭡니까?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법서, 작법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구성,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 다 이미 되게 많은 작가들이 앞에서 해두었던 구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. 여기에서 작법서의 내용과 내가 하는 분석이 만나는 겁니다. 작법서부터 봐도 결과적으로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게 되죠.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을 수동으로 직접 분석을 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걸 정리해 놓은 대부분의 작법을 볼 때 이해가 되게 빨리 돼요. 왜? 내가 분석을 해봤거든. 자, 분석을 아주 쉽게 퉁쳐서 말하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에 가깝습니다.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려면 뭘 볼지가 중요합니다. 뭘 볼지 알려면 원고부터 해서 막히는 데가 나와야 돼요. 막히는 데가 나오면 내가 막힌 데를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나아가서 분석이 좀 익숙해진다? 그러면 로우 데이터라는 걸 모아보는 거 아주 좋아요. 그때 여러분들 줄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. 개조식으로 줄바꿈해서 쓰라고 했고,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. 자,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. 분석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. 분석 앞에 뭔가를 꼭 붙이세요. 그냥 분석이란 말을 쓸 때는 그냥 내가 분석이라는 걸 해 이 정도 말로 할 때만 쓰고,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왜 들고 있어? 이거 없네 내가.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석하려면 분석이라는 단어 쓰시면 오히려 안 돼요. 뭐 분석, 땡땡 분석이라는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땡땡 분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못한다,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분석할지 타겟이 안 잡힌 거예요. 그럴 때 그냥 나는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분석할 거야,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은 거예요. 구체적으로 뭐뭐 분석을 할 거야 라는 그 말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, 희한하죠? 그런 말을 연습하면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됩니다.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웹소설이다, 웹소설 쪽 분이시거나, 내가 지금 웹소설 쪽이거나 음악 쪽이거나 다른 쪽 창작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들의 핵심만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거의 맞아요. 제가 독학을 통해서 직업으로 삼았던 영역 한 대여섯 가지에 항상 들어맞았던 부분이고, 그걸 이용해서 독학의 단점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상쇄했습니다. 그리고 독학이라는 것은 그 단점들만 상쇄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차피 평생 해나가야 되는 직업인데, 이 창작이라는 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내공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편입니다. 사사님께서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막혀있는 기분이었는데 엄청 도움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다니 너무 제가 뿌듯합니다.